높은 곳에서 물이 쏟아지는 폭포만 생각하시고 직탕 폭포에 오신 분은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폭포의 높이가 3미터에 불과하고 강을 가로지른 폭포의 폭이 멀리서 보면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하천의 보와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직탕 폭포는 54만 년 전에서 12만 년 전까지 철원 일대의 화산으로 인한 용암으로 만들어진 폭포입니다. 이때 형성된 용암층의 풍하와 침식으로 직탕 폭포는 만들어졌습니다. 현무암질 용암은 냉각 과정에서 수축작용을 받아 표면이 육각형이나 다각형 모양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냉각작용이 계속되면 표면의 틈이 땅속까지 연장되어 여러 개의 기둥이 많이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의 단면을 갖게 되죠. 이렇게 주상절리가 발달한 곳에 침식작용이 일어나면 기둥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수직 형태의 절벽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직탕 폭포는 한탄강 본류에 위치한 철원 지역에서 주상절리를 볼수 있는 대표적인 곳 중에 한 곳이 되었습니다. 폭포 위쪽에는 강을 가로질러 건널 수 있는 현무암 다리가 있는데요. 폭포 상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좋은 곳입니다. 강바닥에는 마치 심어 놓은 듯한 현무암 바위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의 침식 과정에서 부서지지 않고 버텨낸 주상절리 조각들인 셈이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직탕 폭포의 별칭이 한국의 나야가라 폭포라는 것입니다. 규모의 차이가 상당한 두 폭포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폭포 주변의 현무암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탕 폭포는 여러 층의 현무암 위로 오랫동안 물이 흐르면서 풍하와 침식작용을 받는 과정에서 현무암의 일부분이 주상절리를 따라 떨어져 나감으로써 만들어진 계단 모양의 폭포입니다. 이 경우 폭포수의 떨어지는 힘에 의해 침식작용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현무암 기둥들이 계속 무너져 내려 결국에는 폭포의 위치가 조금씩 강 상류 쪽으로 침식해 들어가는 것을 두부 침식이라고 하는데요. 직탕 폭포가 한국의 나이아가라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와 같이 두부 침식을 겪으며 후퇴하는 과정에서 나이아가라와 유사한 형태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80m 강폭만큼 형성된 직향폭포에 사람들이 매력에 빠지는 이유는 54만 년의 지질학적인 역사가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계절에 따라 물의 양에 따라 직향폭포는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자연의 신비를 전합니다.